때는 파야흐로 2020년 12월 아침이다. 아침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 이유는 작동이 잘 안되기 시작했다. 나 이제 겨우 31인데 남자 인생 30부터라는데 뭐가 문제일까? 오빠 빨리 밥이나 처먹어. 처먹어. 은혜는 구박만 한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장어를 먹자. 아주 린선하고 먹으면 천장을 뚫어버릴 것 같은 장어. 먹고 일으켜 세우자. 있는 힘껏. 은혜야, 나 달라줄게. 나 달라줄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그렇게 로추 찾아 산만리가 시작되었다. 창문 열어. 자, 여러분, 오늘 여기 해상펜션에서 지금 바로 안하고 낚시를 할 건데, 제가 저번에 안하고 잡아서 장어 탕수육을 먹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안하고를 잡아서 그냥 손질 쫙 한 다음에 숯불구이로 조사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안하고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몰라요. 자, 여러분, 지금 사장님이 일단 지렁이를 깨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밀어서 끝까지 한 다음에 끝에 살짝만 이렇게 고리가 나오게끔 해가지고. 아, 잘 깨우신다. 이게 못 끼는 사람은 진짜 못 끼더라고요. 쟤 좀 잘 깨요. 저 같은 사람은 좀 못 낍니다. 여기 소주병 굵기 정도 되는 장어들도 나오나요? 아, 그럼요. 진짜 운이 좋아야 돼요. 오늘 한 바카스 정도는 혹시 가능하신가요? 바카스 바다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입질 입질. 와, 진짜 이거 뭐야? 벌써 입질 온다고? 얘네는 불고기 삼키잖아요, 그냥. 오, 입질 온다, 입질 온다. 야, 이거 방울 달자마자 진짜. 뭐가 있나요? 이야, 이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제발 35cm 이상이면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다. 장어 같기도 하네. 진짜요? 자, 과연 띠리리리리 띠. 제발 컨텐츠 바로 끝내자. 장어다, 장어, 장어 리발. 몇 cm예요 이거? 저 정도면 거의 제 것만 하죠.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야, 괜찮아. 와, 진짜 장어인 줄 알았다, 올라올 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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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조금씩 온다. 뭐 물기 톡톡 치긴 한다. 야야야, 개수작 부리지 마세요. 조금씩 온다, 조금씩 온다. 오오오오오오오. 한 번 더 쳐라. 흔들려, 흔들려라, 흔들려. 오오오오. 오, 뭐야 뭐야. 아, 뭐야, 걸렸네. 아이고, 망둑 종류였나요? 진짜 여기 서해에는 망둑이 그렇게 많다고. 야, 쪼리야, 쪼리야, 너 또 바다 보고 있었어? 왜 그래, 슬프게.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만두 괴롭히지 마요. 아니, 진짜 만두가 저 좋아해요. 이거 보세요. 어디 맡은? 상마이가 어제 무릎 빨았거든요, 이거. 어딜 빨았다고? 예?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카메라.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온다, 온다, 온다. 먹고 있죠, 먹고 있죠. 제까요? 제까요? 네네네, 채주세요. 야, 내가 있나요, 사장님? 좋아요. 사장님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 사장님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애기 울것 같아요. 애기 울어. 자, 과연 뭐가 올라올까? 오오오, 제발 제발. 오오오. 아이, 막는 뭐야? 아, 와. 오, 근데 크다. 알찼나 보다 얘. 야, 얘 진짜 크다. 와. 또 왔다. 네네, 브루님 빨리 제가 찍어줄게요. 와, 옆에 것도 왔어. 야, 여러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 아, 얘네 쪼다 갔네. 자, 사장님 다시 한번 버려. 자, 근데 궁금한 게, 쪼리는 항상 저기를 보고 있나요? 지금 보고 있는지 없는지. 어근 탐지견. 좀 이상한데 저는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 늠름하다, 늠름해. 뭐 있어요? 오, 안 튀나요, 사장님? 네, 안 튀어요. 아, 여기는 낚시대에 별불가사리가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 해요. 여기 장어면 대박. 역시 불가사리. 사장님, 혹시 불가사리 드셔보셨나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제가 튀겨서 먹어봤거든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맛나요? 더럽게 맛없어요. 자, 여러분, 요 배 위에서 다시 던져볼게요. 자, 그럼 방금 여기는 낚싯대에서 엄청 크게 빵 하고 쳤거든요. 자, 좀 더 기다려볼게요. 거두셔도 돼요. 거두셔도 돼요. 예, 네, 거두셔도 돼요. 야, 계속 칩니다, 여러분. 자, 과연. 아, 진짜 라가리 빠르게 움직이네, 얘네. 자, 그럼 뭐가 잡히긴 했는데. 아, 불가사리 룽가룽가 하고 있습니다. 온다. 움직인다. 오! 그렇게 3시간을 더 장어와 밀당하다가 갑자기 무언가 나온다. 뭐 있어요, 형님? 진짜로? 장어 바로 잡았다고? 무거워요? 뭐야? 와, 불가사리다. 이 영상 킵해두고 수개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고 30살에서 31살이 된 헌터팡은 점점 더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은인을 만난다. 기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장어를 먹고 좀 기력을 차리려고 장어 낚시 하러 왔는데, 자, 오늘의 낚시의 신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바로 나와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히터TV 보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낚싯대 던져볼게요. 자, 렛츠 고. 자, 여러분, 낚시의 신 보건님이 지금 낚싯대를 아주 경건하게 피고 있습니다. 이러다 못 잡으면 어떡해요? 3시간 차 타고 오신 건 보건님이라서 괜찮아요. 여기 제가 항상 해루지라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장어 잡아보셨어요? 아,
아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로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지렁이 아니면은 오징어를 키워야 됩니다. 가짜미끼 같은 거는 이렇게들이 잘 안 속는다고 해가지고 염장한 것도 좀 잘 되나요? 염장 근데 저는 생미끼 좋아합니다. 아 생미끼. 네. 아 본인이 이거 먹이려고요? 보건님이 던진 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건님 왜 무슨 일 있으세요? 난간에 봉착하신 것 같은데. 아 장어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할지 어떻게 하시고. 뭐야? 바로 걸려버렸어. 지렁이 없어졌네? 아 보건님 알겠습니다. 왜 통말 유튜버가 되는지 알았어요. 자 멋지게 히츠. 오 하나 제가 던져볼까요? 이게 초록색일 때는 네. 입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 왜 이래. 오늘 뭐가 다 잘 안 되네. 어 빨간색 보이시죠? 아 이렇게 입질이 오면은 빨간색이 장착 넣어버려? 입질이 오면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죠? 네 빨간색으로 변해요. 왜 안 변해요? 빵님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거죠? 저 낚시 잘해요? 낚시 접었다는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네 접었는데 잘해요. 보여주세요. 버려버려. 몇 시간 예상하시나요 이거? 오늘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초록불 두 개 띵띵 더 버리고 약간 그 약간 리치 느낌이네.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 그냥 대기 탈게요. 30분째 입질 한번 없고 저 초록색 그대로고 초리대가 움직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건님 지금 어제 어떻게 된 엥? 저 시동 걸까요? 벌써 빌고 있네. 제가 죄송해요. 어 뭐 있어요? 어 빨간색인데? 뭐야? 에이 설마. 지금 굉장히 무겁다. 어 뭐야? 아닌가? 어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아 나 멀리서 보고 군손 줄 알고 바로 그냥 줄 잘라야 했는데. 버려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다시 대기. 그냥 다음부터 낚시 안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방금 이쪽에 입질 한번 왔거든요. 오오오 온다 문건 아니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였으면 지금 바로 들어서 땡기거든요. 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죠? 지금 한 시간째인데. 죄송합니다. 오오 아 제가 한 거야 지금. 아 씨 놀라지 마세요. 아 깜짝이야. 아, 엔도핀 빡 올랐다 죽었어요. 보건 입질 보건님 빨리 쳐 오야 있다 뭐야. 제발 장어 또 수풀 아니에요? 잠깐만 또 스프 아니에요? 와! 와, 여러분 대박이다. 대박. 와! 와, 대박이다. 와! 오, 뽀찌. 뽀찌 일로 와라. 널 쓸 때가 됐다. 아, 와! 나 잡을 줄 몰랐어요. 아니, 여러분. 와, 씨. 와! 와,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아니, 사이즈가 너무 와. 커서. 와, 이거 제가 잡았던 장어 중에 제일 커요. 역시 낚시 나이스. 채널. 이거 빼야 되잖아요. 빼야 돼. 어, 미안해. 잠깐 밟을게. 아이고 뽑았다. 오케이 넣어버려. 나이스. 기력 보충까지 해주시면은 손질까지 해주셔야죠. 네? 어여 올라오지마 올라와. 펀치랄게야. 살짝 물 줄까요 얘? 여러분 지금 물 들어왔는데 물 개더러운데? 보건님 이 물 먹다 저희 리지겠는데요? 그냥 가시죠. 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어를 잡아왔습니다. 오야 얘가 여러분 힘이 엄청 세지. 이걸 보세요. 돌려서 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지금 보세요 눈알 보시죠. 펀치랄게요. 이손 나와요. 이거 보세요. 야, 올라오지 마. 자, 여러분 이 장어를 제가 손질 못하고 우리 보건님이 손질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니요. 오케이. 지금 바로 한번 조사 보도록 할게요. 라사 구이용이죠? 네, 구이용. 아, 옆에를 긁어내는구나. 뼈를 타야 돼, 뼈를. 오. 고수 같아요? 아니요. 뼈가 반대편 뼈로 타지는 거 아니죠? 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래. 아 진짜요? 아니요. 개라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보건님이 손질이 끝났는데 너무 잘하셨고 개 난도질 됐습니다. 다음부터 시키지 마세요. 그래도 뭐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보면 보기 좋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원래 요 장어 위에 소스를 바르잖아요. 근데 보통 데리야끼 소스에 생강에서 먹는데 저희는 자 요 굴소스를 한번 처발처발해서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이 장어를 먼저 봉지에다가 쳐넣어버리고 얼마큼 넣죠? 다요. 열어버려? 넣어버려? 다 쳐버려. 쳐버려. 여기 그냥 이렇게 한번 버무려볼게요. 이게 직방입니다. 위에 살살 이렇게 뭐 보기 좋다고 이렇게 발라봤자 아무 효과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싹싹싹싹 그냥 비벼버리는 게.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장어주물러. 장어주물러? 다 넣어버려? 망치 치는 거 왜 이렇게 싫냐?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바로 돌려서 묶어버린 다음에 나가죠. 자 여러분 이렇게 야외로 나와가지고 지금 토치로다가 숯불을 먼저 피워줄게요. 파이! 현타 시계 온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불이 다시 피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석쇠 올리고. 오 지린다. 여기 보세요. 와 개지려. 이거 절로 가다가 떨어뜨리면 어떡할 거야. 안돼.
이야. 여러분 아까 그 장어 크기가 거의 한 40cm 됐습니다. 40cm. 소스 소스 디테일. 이야 여러분 우유 곡절 끝에 딱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죠? 고생한 느낌이 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잡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잡았죠. 진짜? 아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안 익어서 딱 반 잘라가지고 두 줄로 놓을게요. 오. 이야. 오, 말렸다, 말린다, 말린다. 여러분, 야외에서 밤에 이렇게 먹는 게 사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근무 끝나고 라면 처먹는 느낌. 오, 와우, 와우. Jesus Christ. 오, 예. 이야, 꼬리. 우와. 아, 이 꼬리는 형님 드십시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진짜? 아니. 조금 이제 잘라놓을게요. 그 아시죠? 그 장어집 갔을 때 굉장히 예쁘게 자르는 그 아. 느낌. 이야. 출사. 조교 출신이시죠? 해병대 출신이에요. 저 해병대입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 네. 필승 1097기입니다. 대박 봐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와우. 우와 이거 탱탱한 거 보세요.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와 난 안 그러. 예 예. 그만하세요. 자 하나씩 잡고 바로 먹어보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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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쩍다. 엄청 짭짤함에 배어 있어요. 그죠? 주물럭 대박이네. 이거 그냥 장어구이집에서 먹는 한 5만원짜리 장어 같은데? 와, 진짜 이거 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추베르 한번 가시죠. 아. 하나, 둘, 셋. 추. 군소래끼. 추베르. 추베르. 와. 아. 와. 미쳤다, 미쳤다. 이분이 손질할 때 살을 다 밭살렸거든요. 그게 비법이야. 그 꼬리 드시죠 형님? 아예. 아예 그 양상해. 기력 좋아져야지. 자 이거 먹고 바로 기력 회복할게요 여러분. 아 이거 내가 한 입에 다 넣어도 되나?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난 또 잡으면 되니까. 아 역시 5시간밖에 안 걸려. 초베르. 와. 와. 그럼나 힘나. 씹지도 않고 힘난데. 와 대맛이죠. 다른 살들이랑 다른데? 꼬리가 더 맛있어? 네. 잠깐만. 시중에 사먹는 장어 맛이랑 똑같은 맛입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 더 신선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이거는 잡자마자 살아있을 때 바로 목숨 끊어가지고 바로 손질해 난도질한 다음에 여기서 구운 다음에 다시 뭉쳐놓은 거잖아요. 난도지? 근데 40cm짜리 잡았는데 사실 몇 점 안 먹었는데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40cm면 장어가 큰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편인가요? 약간 고등학생? 큰 거 하나 딱 한번 집어서 먹어볼게요. 여러분 요새 제가 맨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좀 욕하시는 것 같은데 기력 회복 좀 하십니다. 추베르. 눈 떠. 지금 마지막 딱 쌍대 남았는데 하나씩 딱 해가지고 돗대 바로 짠 해가지고 추베르 마시죠. 자 짠. 추베르. 와. 너무 맛있어. 다음 날 아침. 굉장하다!